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4년 5월 17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의대정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사법부의 어이없는 기각 결정에 대해서 오늘 의료계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등 4개 의료계 단체가 함께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따로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는데 이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3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라고 밝혔고 정부의 의대 의대증원이 오히려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결정은 필수 의료 인력을 오히려 현장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자, 이렇게 경고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교육농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의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 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자, 이게 핵심이죠. 어제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뜻으로 기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이 오히려 심각하게 의료계를 망칠 것이다. 자, 이어서 이는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미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습니다.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이천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밖에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자, 2월 6일 보정심 회의를 말하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자,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는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중대한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이라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 그것도 1시간 회의가 전부였습니다.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서 처음으로 2,000명 증언안이 처음으로 나왔고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제대로 결론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발표를 강행해버렸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또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발표 당일 1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3차례만 소집되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 모임이라는 것만 드러났습니다. 이건 심각한 절차적 하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 계속 보시면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조사, 희망정원이라고 말한 수요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 의대, 그 학교가 정말 뭐 50명이던 학교가 갑자기 200명을 증원해서 다 수용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현장 실사, 그것도 14곳 학교만 정해서 실사를 나갔고 그 실사조차도 반나절 만에 뚝딱 끝나버렸습니다. 그냥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의 압력을 넣어서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의대 증원, 이게 밀어붙이는 모든 과정들이 이건 무슨 마치 군사 작전 하듯이 그냥 막 밀어붙이고 있죠. 그 과정에 정말 이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들을 철저히 배제시켰다라는 것, 철저히 배제시킨 것도 모자라서 그냥 요식행위에 불과한 회의 몇 번을 통해서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료계의 요구사항입니다. 자,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첫째, 수요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의학 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 지금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제대로 수요조사가 정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거 다 보겠다라는 거죠. 지금 정부가 모든 회의 과정, 이런 어떤 논의 과정, 결정 과정을 완전히 비밀로 밀실에서 진행해 왔는데 이거 전부 다 공개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또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의료계를 망쳐온 관치의료를 종식시키겠다. 관치의료라는 게 뭔가요? 전문가를 배제시킨 채 이거 탁상공론하듯이 이런 행정, 탁상행정을 펼쳤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로 우리나라 의료가 이렇게 망쳐져 왔다라는 뜻이죠. 이런 관치의료를 종식시키겠다. 그리고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아니, 이게 되었어야죠. 밀실이 아니라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와 함께하는 이런 논의 과정,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 의대증원,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이런 정부의 조치들을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또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도구여야 합니다. 더 이상 의료가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는 국민들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현실을 자각해야 될 이런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대로 밀어붙이다가는 건강보험 재정 아마 파탄 날 겁니다. 그리고 의료 민영화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각자 도생해야 되는 이런 의료 환경이 된다라는 건데 돈이 없으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사법부의 결정이 한국 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현장에서 더욱 멀어지도록 만든 결정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총 10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예과 1학년생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총 10년 과정이죠. 이 10년간의 의료 공백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인가요? 감사합니다.